자, 16절입니다. 소위 재기 가자, 재수 기신자는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읽으세요. 인지기 소 친애의 벽언하며 지기 소 천오이 미워할 오자 천오이 벽언하며 지기 소 외경이 벽언하며 지기 소 애긍이 벽언하며 지기 소 오타이 벽언하나니 고로 호이 지기 악자하며 악하며 오이 지기 미자 천하 선의니라. 고로원의 유지왈 이니 막지 기 자지 악하며 막지 기묘지 석이라 하니라. 차위 신불신이면 이면 불수면 불가의 재기간이라. 자, 이른바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는 것은 재수 기신자 그 몸을 닦는데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 그 몸을 닦는 데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수신재가를 표현하는 거죠. 사람이 그 친하고 사랑하는 바이면, 친하고 사랑하는 바이면 어떻게 돼? 치우친다. 인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디 어디로 간다라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강론에 들어가서 주자의 해석과 이제 이 정의 해석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사람이 그 친하고 사랑하는 바이기만 하면 이런 거죠. 하면은 치우치며 치우칠 벽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지기소 천의, 그 다음에 그 야치 보고, 그죠? 천하게 보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바, 미워하는 바로 흘러가면은 치우치며 또 지기소 외경,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바로 나아가면은 그 다음에 역시 치우치며, 그 다음에 애긍, 슬퍼하고 뭔가 좀 애달파 여기면서 애달거나 아니면은 그 긍휼히 하는 바로 나아가면 치우치며, 그 다음에 오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만하고 게으른 바로 나아가면 역시 치우치나니, 그러므로 사람은 호의, 좋아하면서도 그 악함을 알며 미워하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아는 자 천하에 드문이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속담에 두어 말하기를, 사람이 그 자식의 악함을 알지 못하며 그 싹이 크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을 일러서 몸이 닦여지지 아니하면 가히 그 집안을 가지런히 못한다라고 하느니라. 그 다음에 17절. 소위 치국이 필선 재기가자는 기가 불가 교의 능교인 자 무지하니라. 고로 군자 불출가의 성교어 국하나니 효자는 소위 사군야요 제자는 소위 사장야요 자자는 소위 사중냐니라. 강고의 왈 여보 적절하니 심성구지면 수부중이나 불원의니 미유학 양자 이후에 가자야 아니라. 이른바 나라를 다스림이 반드시 그 집안을 먼저 가지런히 한다는 것은 그 집안이 가르쳐지지 아니하고, 그 집안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천하를 가르치는 자 없느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집안을 나가지 아니하더라도 나라의 가르침을 이루나니, 효자는 이로써 임금을 섬기는 바이고, 공경하는 자는 이로써 어른을 섬기는 바이고, 자애로운 자, 아, 그죠? 자애로운 자는 이로써 무리들을 부리는 바이니라. 강고의 성경 강고편이라라는 겁니다. 주서 강고편에 이르기를, 여보적자라 하니, 그죠? 어린아, 여보적자, 적자라고는 벌거숭이입니다. 벌거숭이를 보호하는 듯하다라고 하니, 마음으로 진실로 구한다면, 비록 딱 맞추지는 못하지만은 멀지 아니하니, 자식을 기르는 것을 배우고 난 뒤에, 밑자는 나중에 해석하세요. 자식을 기르기를 배우고 난 뒤에 가자. 시집 가는 자 있지 않느니라. 그다음에 18절. 일가인이면 일국이 흥인하고, 일가양이면 일국이 흥양하고, 일인이 탐녀면 일인이 장난하나니, 기기 여차하니 차위 일러니 분사며 일인이 정국이니라. 한 집안이 어질면 나라가 인해 일어나고, 한 집안이 사양하면 한 나라가 사양에 일어나고, 한 사람이 뭐예요? 이거 탐내고, 그죠? 탐내고 사나우면 한
한 나라가 어지러움에 일어나느니 그 기틀이 이와 같으니 이를 일러서 한 마디 말이 이를 엎치며 한 마디 말이 나라를 안정시킨다라고 하느니라.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라고 하느니라. 그다음에 19장 요순이 솔천하 이인하신대 이민 종지하고 걸주 솔천하이 포한대 이민 종지하니 기소령이 반기 소면 이민 부종하니라. 요임금과 순임금이 천하를 거느리는데 인으로서 하면 하셨는데 백성들이 따랐고 폭군인 걸과 주저 걸과 주가 천하를 거느리는데 포악함으로써 하였더니 그랬더니 하였는데도 백성들이 따르니 그 영한 바가 그 명령한 바가 그 좋아하는 바를 반한다면 백성들은 따르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20장 시고로 군자는 유적이 이후에 구저인하며 무적이 이후에 비저인하나니 소장 후신이 불서요 이능 유저인자 미지유야니라. 고로 치국이 제재 기간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는 그 몸에 둔 뒤에 저 사람에게서 구하며 그 몸에 없은 뒤에는 저 사람에게서 아니하나니 그 몸에 감춘 바가 서가 아니고 능히 다른 사람을 깨우칠 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림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데 있느니라. 그 다음에 21장 시운 도지 요요요 기업 진진이로다. 지자 우기여 의기 가인이라 하니 의기 가인 이후에 가이 교 국인이니라. 시운 의형 의제라 하니 의형 의제 이후에 가이 교 국인이니라. 시운 기의 불특이라 시 사국이라 하니 기위 부자 형제 족법이 후에 민법지야니라. 차위 치국이 제재 기간이라. 시에 이르기를 복숭아 꽃의 아름다우며 그 잎이 무성하도다. 지자가 시집가며 그 집안 사람들을 마땅히 한다라고 하니 그 집안 사람들을 마땅히 한 뒤에 가히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느니라. 또 시에 이르기를 형제를 마땅히 하고 형을 마땅히 하고 아우를 마땅하게 한다 하니 형을 마땅히 하고 아우를 마땅하게 한 뒤에 가히 이로써 나라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가르치느니라. 시에 이르기를 그 거동이 어긋나지 않는지라 이에 사국을 바르게 하니 시는 바르게 한다. 사국이 바루어진다라고 하니 이는 부자 형제가 좋게 본받은 뒤에 백성들이 본받느니라. 이를 일러 나라를 다스림이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느니라. 22장 소위 평천하 제치 기국자는 상이 노노이 민이 흥요하며 상이 장장이 민이 흥재하며 상이 휼고 이민이 불패하네. 거스를 패자입니다. 불패하나니 시로 군자는 유혈구지도 예니라. 자, 이른바 평천하 나라를 천하를 평안히 하는 것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것은 상이 임금이 늙은이를 늙은이로 여기면은 백성들이 효에 일어나며 임금이 어른을 어른으로 여기면 백성들이 공경에 일어나며 임금이 휼고 자 뭐냐면 뭐죠 고아들 그저 불쌍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면은 백성들이 거스리지 아니하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는 혈구지도 예니라. 바로 자로 잰 듯한 도를 두느니라. 혈구지도라는 말 여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23장 소어상으로 무의사하며 소어하로 무의사상하며 소의어전으로 무의선후하며 소오어후로 무의종전하며 소어우로 무의교어좌하며 소어좌로 무의교어우하니 차지위 혈구지도니라. 위에서 미워하는 바로 아래를 부리지 아니하며 아래에서 미워하는 바로 위를 섬기지 아니하며 섬김이 없으며 앞에서 미워하는 바로 뒤를 먼저 하지 아니하며 뒤에서 미워하는 바로 앞을 따르지 아니하며 왼쪽 오른쪽에서 미워하는 바로 왼쪽과 사귀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미워하는 바로 오른쪽과 사귀지 아니하니 이를 바로 혈구지도라고 이르니라. 24장
시운 낙지 운자여 민지 부모라 하니 민지 소호를 호지하며 민지 소호를 오지하나니 차위 민지 부모니라. 시에 이르기를 즐거우신 군자여 백성의 부모라 하니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며 백성이 미워하는 바를 미워하나니 이를 일러 백성의 부모라고 하느니라. 25절 시운 절피 남산이여 유석 아마미로다 혁혁사윤이여 민구 이첨이라 하니 유국자 불가이 불신이니 벽즉 위 천하 유인이라. 어그러질 유자. 자, 절피남산이여면 저 깎아지른 듯한 남, 깎아지른 듯한 저 남선이여, 남산이여. 바위가, 뭐라고 하냐? 바위가 아마미로다. 바위가 까마득하도다. 혁혁사윤이여, 빛나는, 으스대는, 여기서 으스대는, 으스대는 사윤이여, 백성들이 모두 너를 본다라고 하였으니, 나라를 둔자 가히 삼가지 아니할 수 없으니, 치우치면 천하가 미워함이 되는, 천하가 죽임이, 죽일 육자로, 천하가 죽임이 되느니라, 천하의 죽임. 다시 말해서, 천하 사람들이 죽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운, 은지 미상사엔 급배 상제러니, 의감 불운이어다 준명 불이라 하니, 도 득중죽 득국하고 실중죽 실국이니라, 시고로 군자는 선신호 덕이니, 유덕이면 차윤이요, 차, 유인이면 차유토요, 유토면 차유제요, 유제면 차유용이니라. 덕자는 본냐요, 제자는 말냐니, 외본 내 말이면 쟁민시탈이라. 시고로 제취즉 민산하고 민산즉 민춘이라. 시고로 언페이 출자는 언페이 입하고 화페이 입자는 역페이 출이니라. 앞에 시운 은지 미상사엔 은나라가 아직 저 본받음을 잃지 아니했을 때에는 능히 상제를 짝하더니, 자, 그래서 그 본받음은 은나라에서, 그죠, 은나라를 볼지어다. 준명 불리라 하니, 엄밀한 그 명이, 엄밀한 명은, 쉬, 큰 명, 주는 큰 명, 큰 명은 쉽지 않다라고 하니, 도라고 할 때는 말할 도자입니다. 무리를 얻으면 나라를 얻고 무리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라고 하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는 먼저 덕을 삼가니 덕이 있으면 이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이에 땅이 있고 땅이 있으면 이에 재물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이에 쓰임이 있느니라. 덕은 근본이요 재물은 끝이니라. 끝이니 외본 내 말이면 바깥을 근본으로 하고 안을 아 다시 근본을 바깥으로 하고 내 말, 바깥을 안으로 한다면 백성들을 다투게 하여서 빼앗음을 베푸는 것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재물을 모으면 백성들이 흩어지고 재물을 흩으면 백성들이 모이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언페이 출자, 말이 거슬려서 나가는 것은 또한 거슬려서 들어오고 재물이 거슬려서 들어오는 것은 또한 거슬러서 나가느니라. 27장 강고의 왈 유명은 불우상이라 하니 도선즉 득지하고 불선즉 실지은이라. 서경 강고편에 나오는 겁니다. 명은 떳떳 항상함이 그저 떳떳하지 않다. 항상함이 없다라고 하니 선하면 얻고 불선하면 잃는다라고 하느니라. 앞에 있는 도자도 역시 말할 도자입니다. 28장 초서의 왈 초국은 무위 위보요 유선을 이위 보라 하니라. 초서에 이르기를 초나라는 초서라는 초나라 역사책입니다. 초서에 이르기를 초나라는 보배로 삼을 것이 없고 오직 선을 보배로 삼는다 하느니라. 그다음에 29장 구범이 왈 이로 바꾸세요. 구범이 왈 망인은 무위 위보요 인친을 이위 보라 하니라. 망인이다라고 외삼촌 구가 말하기를 망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식으로서 바로 상중에 있는 자식을 망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인은 보배로 삼을 것이 없고 어버이를 그저 인친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보배로 삼느니라. 진서의 왈 뭐예요? 약유 일개신이 단단해요 무탁이나 기심이 휴유원하여 기여 유용원하고 인지유기를 약히 유지하며 인지언성을 기심호지 불시 약자 기출이면 시능 용지라 이능 보아 자손 여민이니 상력 유이재리라
인지유기를 모질이 오지하며 인지연성을 이위지하여 비불통이면 시불용 불능용이라. 이 불능보아 자손 여민이니 여괄태제리라. 역시 서경에 나오는 진서의 가장 마지막 그 편이 되는 거죠. 진서에 이르기를 한 신하가 단단한 듯하고 무탁이라. 다른 재주는 없으나 그 마음이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그 마치 받아 용납하는 듯 관용함이 있는 듯하고 다른 사람의 재주 있는 것을 마치 자기가 둔 것처럼 하며 다른 사람의 아름답고 성스러움을 그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다만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만 아니한다면 이는 능히 받아들임이라 관용이 있는지라 이로써 나의 자손과 백성들을 보존하니 오히려 또한 이로움이 있으리라. 다른 사람의 재주 있음을 모질이 오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미워하며 다른 사람의 아름답고 성스러움을 거슬리며 하여금 통하지 않게 한다면 이는 능히 용납함이 없는지라 이로써 내 자손과 백성들을 보존하지 못하니 또한 위태로우리라 위태롭다라고 하리라. 그다음에 31장 유인인이라야 방유지하고 병저 사이하여 불려 동중국하나니 차위 유인인이라야 위능예인하며 능오인인이라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그이 나쁜 무리들을 그저 추방하고 유배하고 저 사방에 그저 사이로 쫓아내며 나라 가운데 함께 하지 아니하나니 이를 일러서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능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능히 다른 사람을 미워함이 된다고 하니라. 32장 견년이 불능거하며 거의 불능선이 명냐요 견불선이 불능퇴하며 퇴이 불능원이 과연이라. 어진 일을 보고 능히 천거하지 아니하며 천거하고도 능히 먼저 하게 하지 아니함이 이때 명냐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이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게으름이고 태만함이고 불선함을 보고서도 능히 물리치지 아니하며 물리치고도 능히 멀리하지 아니함이 이것은 지나침 허물이 되느니라. 33장 호인지 소하며 오인지 소오를 아니야 잠깐만요. 30분에 호인지 소악하며 악하며 오인지 소호 시위 불인지성이라 묘필체 부신인이라. 다른 사람의 악한 바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바를 미워하는 것이 그죠?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거스림이라 거스림을 이름이라 재앙이 반드시 그 몸에 미칠 것이라. 34장 시구로 군자 유 대도하니 필충신이 득지하고 교태의 실친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는 대도가 있으니 반드시 충신으로서 얻어야 하고 교태 그저 교만하고 태만함으로써 한다면은 잃게 되느니라. 35장 생제 유 대도하니 생지자 중하고 식지자 과하며 위지자 질하고 용지자 서하면 즉 재항족의일이라. 생재 재물을 생산하는데 대도가 있으니 생하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자가 많고 먹는 자가 적으며 하는 자가 빠르고 그다음에 쓰는 자가 천천히 한다면 재물이 항상 족하리라. 36장 인자는 이제 발신하고 불인자는 이신 발제니라. 어진 자는 재물로서 몸을 발하고 불인한 자는 몸으로서 재물을 발하느니라. 그러니까 늘린다 이런 뜻이겠죠. 발은 37장 미유 상호이니 하 불호의자야니 불유호이요 기사 부종자야며 미유 부고제 비기제자야니라. 자, 위에서 인을 좋아하면서 아래서 의를 좋아하지 않는 자 미우 있지 아니하며 의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일을 끝까지 마치지 아니할 자 있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부고의 재물이 그 재물이 아님이 없느니라. 그다음에 38장 맹헌자 왈 흉마 승은
불자러 개돈하고 벌빙지간은 불휴거 우양하고 백승지간은 불휴취렴지신 하나니 여기유 취렴지신으론 영유도신이라 하니 차위국은 분리이위리요 이위이안이라 맹헌자 가로되 흉마승이라 기를 흉자입니다. 마승이라고 하는 것은 말 네 마리가 되고 그 대부의 수레를 끌 때는 말 네 마리가 모는 거죠. 그러니까 말 네 마리를 기르는 자는 닭과 돼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벌빙지가 얼음을 켜는 집안은 우양을 기르지 아니하고 백승지가는 취렴지신을 기르지 아니하나니 그 취렴지신을 둘 바에는 취렴지신과 함께 할 바에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겠다라고 하니 이는 바로 나라는 바로 이로써 이를 삼지 않고 의로써 이를 삼는다라는 것을 이름이니라. 39장 장국가의 무제용자는 필자소인이니라. 나라를 기를 나라를 장 그죠? 나라를 기르게 하면서 제용을 나라를 장한다 그죠? 기르게 하면서 기르면서 제용 재물을 쓰는데 힘쓰는 자는 반드시 소인부터 하느니라. 바로 소인에게서 비롯되느니라. 40장 피위 선지하며 소인지 사위 국가면 재해 병지라 수유 선자나 영부여 하이니라. 저 선을 위한다고 하면서 선을 위하면서 소인으로 하여금 나라를 하게 한다면 재앙과 해가 아울러서 이르니라. 비록 선한 자를 두었다고는 하지만 두었으나 또한 어찌할 바가 어찌할 것이 없느니라. 어찌하지 못하느니라. 41장 차위 국 분리 이위리요 이위리안이라라고 하면서 38장 끝에 있던 말을 다시 한번 거듭하면서 마칩니다. 이것은 나라를 하는데 나라를 하는 것은 이로써 이를 삼지 않고 의로서 의 이를 삼음을 이름이니라라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